CCTV를 본 전문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. 저도 좀 충격적이었어요. 이게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굉장히 강하게 폭행하는 것, 이런 영상은,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죠.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. 준비 동작이잖아요, 이건. 그러네요. 이건 정확히 머리를 노렸다고밖에 볼 수 없겠네요. 그렇죠. 심지어는 이게 기절을 하셨는데도 또 때리잖아요. 사망할 수도 있는 얼굴, 머리 쪽을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살인 영상들하고 유사성이 높아요. 아니, CCTV를 보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놀라셨을 그렇죠. 것 같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몰래 뒤따라와서 온 힘을 다해서 폭행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. 충격적이죠. 그렇죠. 예. 유진 씨는 이제 1심 판결이 지나고 나서야 사건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. 일단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사건 자료거든요. 다 뽑아가지고 정리하고. 그날의 기억에 담긴 사건 기록 1268장. 와. 대체 그날 범인이 유진 씨를 따라가 폭행한 이유가 무엇일지 제작진은 1000장이 넘는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. 그걸 다 봤다고요? 꼼꼼히 다 봤네요. 수사 기록 속 경찰 신문 조서를 통해 확인한 범인의 입장. 실제 범인이 조사받고 있는 영상입니다. 누군가가 진짜 순방한 시간 동안 지금 진짜 기가 나네요. 너무 좀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.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고 수차례 주장한 범인. 그러나 제가 이쪽으로 보러 가고 있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어떤 남자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냥 눈을 마주쳤습니다. 막 뭐라 몰라 하길래 그냥 저한테 그런 줄 알고 제가 막 이렇게 쳐다봤습니다. 그냥 솔직히 좀 갑자기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. 그 사람 쫓아갔습니다. 그게 그 외에 또 꼽혀 있었습니다. 그 피해자가 시비 걸었다는 말이에요?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나면서 이건 또 다 기억하고 있네요. 두 사람이 마주쳤다는 골목. 그곳에서도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과연 어떤 장면이 담겨 있을까? 친구들과 헤어지고 홀로 걷던 유진 씨. 범인은 맞은편 골목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그 주위에 사람이 꽤 많죠, 근데? 예. 범인은 두 사람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가 자신에게 무어라 말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그 이후 유진 씨를 따라가기 시작한 범인. 어? 심지어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. 유진 씨가 멈추니까 범인도 멈춰요. 같이 멈추네요. 네. 유진 씨가 움직이니까 범인도 다시 따라가네요. 이야. 술에 취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 보고 잘 걷는 것 같은데요. 그녀가 혼자 걷기 시작한 지점부터 집까지는 약 250m. 고작 150m가량을 남겨두고 범행의 표적이 된 겁니다. 아이고, 150m면 정말 코앞인데. 그러니까요. 피해자를 쪽으로 동선을 잡고선 의도하면서 따라간다든지 천장을 확인한다든지 이제 하는 행위들 자체가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하긴 좀 어려운 행동으로 보여지고 저건데 CCTV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. 그런 것 같죠. 피해자를 가격한으로 쓰러진 다음에 바로 핸드폰을 주워요. 이거는 뭐냐면 핸드폰 자체가 만약에 피해자가 잡고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지금 뺏는 거거든요.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작정한 거인 것 같아요. 너무 무서워요. 술 취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. 믿겨지지 않아요.